틀려도 괜찮아. 글 마키다 신지 그린 하세가와 토모코. 틀려도 괜찮아. 교실에선 너도 나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틀린 생각을 말해. 틀린 답을 말해.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. 틀린다고 웃으면 안 돼. 틀린 의견에 틀린 답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. 그렇게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. 언제나 맞는 답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게 무섭고 두려워져. 손도 못 든 채 작게 움츠러들고 입은 꼭 다문 채 시간만 흘러가. 할 수 없이 선생님은 혼자서 설명하고 아이들은 딴청만. 그러면 조금도 자라날 수 없어. 구름 위에 10년인도 틀릴 때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이 틀린다고 뭘까 이상해. 틀리는 건 당연하다고. 고개를 푹 숙이고 살며시 든 손, 처음으로 든 손. 선생님이 날 시켰어. 가슴은 쿵쾅쿵쾅, 얼굴은 화끈화끈. 일어선 순간 다 잊어버렸어.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나도 몰라. 슬그머니 앉아버렸지.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는 후들후들.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걸, 저렇게 말하면 좋았을걸. 나중에야 좋은 생각이 떠올라. 그래도 괜찮아, 괜찮고 말고. 그렇게 자꾸자꾸 얘기하다 보면 두근거리도 줄어들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처음부터 멋진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. 처음부터 맞는 답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. 자꾸자꾸 말하다 보면, 자꾸자꾸 틀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의 이 절반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그리고 가끔 정답을 말할 수도 있지. 틀리는 거투성인 우리들의 교실. 두려워하면 안 돼, 놀리면 안 돼. 마음 놓고 손에 들자, 마음 놓고 틀리자. 틀렸다고 웃거나 바보라고 놀리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어. 틀릴 땐 친구들이 고쳐주고 가르쳐주면 되지. 어려울 땐 선생님이 지혜를 내어 가르쳐주면 되지. 그런 교실을 만들자. 너 좀 이상해 라고 말해도, 너 틀렸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. 누가 웃으면 어때? 틀린 게 왜 나빠? 틀린 걸 알게 되면 스스로 고치면 되지. 그러니까 누가 웃거나 화를 낸다 해도 절대 기죽으면 안 돼. 이런 멋진 교실을 만들자.